네,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입니다. LG화학,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, 에코프로비엠, LNF입니다. 정말 그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을 내줘서 정말 반가운데 네. 중요한 건 연속성이겠죠. 네네. 일단 오늘 상승이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또 반등을 했잖아요. 네.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30% 가까이 소위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 또 급반등을 또 하루 만에 다시 또 오르잖아요. 네, 그만큼. 했습니다. 근데 과연 내 시장에서는 네. 이게 추세적인 반전이냐, 아니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냐, 뭐 에이, 이런 얘기가. 어려운 말 쓰지 마요. 네.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? 그러니까 뭐 죽은 이제 고양이가 이제 떨어지면 네.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이제 뛰어오르는 약간 그걸 이제 비유를 해서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락하는 와중에 잠시의 반등이냐. 기술적인 반등. 그렇죠. 네. 네, 그런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,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,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, 특히나 이제 고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,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고성장주의 이제 투자 매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는 또 테슬라 자체적으로 펀더멘탈로 놓고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이제 독주 체제였는데,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5를 좀 출시를 했는데, 뭐 지금 사전 예약만 뭐 정말 뭐 2만 대를 넘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죠. 현대차를 비롯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러한 글로벌 이제 그 유수의 그 자동차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조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과연 이제 테슬라의 지금까지 이제 독주 체제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좀 의문점,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뭐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뭐 주가 동향과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동향이 좀 비슷한 그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. 최근에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왔었죠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을 했는데, 과연 이제 테슬라와 또 연동이 될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이제 테슬라와는 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. 뭐 가장 그러한 큰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지금의 이제 마켓 쉐어를 이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반면에,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2차 전지,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그런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성장과 함께 수혜를 고스란히 좀 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또 이제 LG화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증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시장 장악력 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섹터 내에서는 역시나 좀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만약에 조정 시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와, 그 대장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반드시 연동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. 앞으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테슬라는 네. 못 가도 우리나라 2차 전지주는 잘 갈 것이다. 그렇죠. 네. 와,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전기차 시장,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끌었죠. 이끌어왔기 때문에 맏형이었죠. 국내 네. 이제 2차 전지 관련 또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도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연동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는데 그렇죠. 앞으로는 테슬라가 크게 성장을 못하더라도 그 외에 뭐 현대차라든지 대부분 그렇죠. 다른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는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테슬라와 연동하지 않더라도 이 전기 시장,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결국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런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, 그러한 네. 관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